드리블 주고 패스하면 반대손으로 볼 주시거나 볼 두 손으로 잡지 않을 거예요. 그냥 그대로 한 손 캐치. 하나 둘 주면서 한 손으로 그대로 하나 둘 패스 하나 둘 패스 드리블 강하게 바로 오자마자 바로 주먹 패스. 그리고 패스를 하실 때 패스 내가 주는 거 받고 이렇게 주면 연습이 안 돼요. 그래서 같은 타이밍에 같이 줄 수 있게. 그래서 제가 드리블 안 시키는 거예요. 한 명은 패스만 하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. 준비해서 패스 때 같이 같이 떠나자. 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드리블을 이렇게 우리가 시합 서서 할 일이 없잖아요. 그렇죠? 드리블 자꾸 낮추려고 하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기울어야 돼요. 그럼 내가 다음 동작이나 반응할 때 너무 힘들단 말이어서 중심을 딱 가운데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이해되시죠? 그리고 자세 낮추고 중심 가운데 잡고 이러고 치세요. 또 드리블 안 치는 손 드리블 안 치는 손 이게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볼을 잡을 수 있는 이 자세를 주실 거예요.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세. 지금 패스도 쓰면서 이렇게 대충 주신 분들 있고 찬스인데 그래도 시간 자체가 없죠. 그쵸? 우리가 드리블 치다가 바로 밀어주세요. 가장 좋은 패스는 우리 편이 잡고 다음 동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패스가 가장 좋은 패스예요. 아무리 노마크 A패스를 주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 위해서 타이밍 잘 맞춰줬고 파워도 적당히 잘 줬어. 근데 이렇게 높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다음 동작이 불편하죠. 그치? 굳이 우리가 지금 욕심을 내서 막 빨리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. 천천히 엑스로 패스 하나 둘 크로스 엑스로 패스 발은 움직이지 않으실 거예요. 크로스 엑스로 패스 발은 붙여놓고 천천히 패스. 하나 둘 크로스 두 번 레깅스루 두 번 패스. 하나 둘 크로스 두 번 레깅스루 두 번 패스.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. 천천히 미스 안 할 정도로. 스텝 움직이면서 하나 둘 다리 밑에서 벌어지면서 스텝이 다시 돌아오면서 패스하지. 돌아오면서 하나 둘 해놓고 주고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. 하나 둘 렉 패스 하나 둘 엑스로 돌아.
하나 둘 셋 하나 둘 두 발